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 주가가 지금 34길이죠. 34길. 자, 공매 대차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2월 21일 날 잔고가 500만 주 수준에서 250만 주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정말로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줄여서 상한가를 보냈다. 그 재료가 사실 별거 아니죠. 크게 올렸다가 내려칠 준비를 하고 올린 그런 재료입니다. 바이오 물적 분할한다. 자, 이게 상한가 갈 수준이냐? 주가를 그만큼 아주 크게 밑으로 내려놓은 상황이니까 한번 올려치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자, 이렇게 이미 이런 부분을 큰 그림을 짜놓고 이 주가를 진두지휘했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자, 이후에 공매도 변화. 현 시점은 38길로 가느냐, 28길로 가느냐, 이 갈래길에 딱서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갈지 상당히 감을 잡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합리적으로 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주식 대차거래 잔고 증가 상위 종목에서 올랐습니다. 지금 3위에 올랐는데, 에코프로비엠이 대차 잔고가 110만 주 증감을 했고, 루트론이 38만 주 증가, HLB가 34만 주 증가했죠. 자, 지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HLB 많이 증가한 상황이다. 자, 34만 주 증가해서 지금 공매 잔고가 1470만 주. 항상 잔고를 많이 준비해 놓고 있죠. HLB는 이자를 내면서도 아주 뭐 1400만 주 정도는 빵빵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매 대차 거래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이 대차 체결 상황에서 아주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뭐 체결하고 상환하고 반복이 되고 있죠.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1400만 주 수준에서 1500만 주 수준으로 늘었다가 70만 주 갚았다가 30만 주 늘리고 40만 주 갚았다가 32만 주로 또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계속해서 이제 이 공매 대차를 1400에서 1500만 주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죠.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5000억 정도 얼마든지 이제 공매 칠 준비. 예, 우리는 준비 잘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전에 보면은 5월 달에 뭐 1200만 주까지도 좀 줄었죠. 1200만 주 수준으로 좀 줄었었는데, 1100만 주까지도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1500만 주 수준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자, 지금 2월 달에 한번 보시면, 1300만 주, 1200만 주이 정도 되죠. 계속 좀 줄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HLB는 주포가 공매도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는 게 여기에서 이제 탈로가 났죠. 공매 상한을 통해서 상한가를 보내준다. 이거는 뭐 회사하고 상당한 이 연관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습니다. 바이오 물적 분할한다. 선박을 떼낸다. 이게 뭐 기업 가치에 크게 변화가 생길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이거. 그런데도 상한가를 쳐주는 모습을 보였다. 주가를 엄청나게 내려놓고 이렇게 괴롭히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소식으로 올렸다가. 그리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계속 올릴 때 분위기를 휘어잡죠. 내리칠 때는 조용하다가 올렸을 때는 이제 뭐 진행한다, 5월달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해몬 이미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한다 5개월, 6개월치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짜놨다라고밖에 볼수 없는데 이 정도 흐름이다 그러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 뭐 H 같은 경우는 미 증시 뭐 분위기가 어쩌고저쩌고 아무 상관없죠. 그냥 내가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올리고 싶으면 올립니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제 이런 어떤 이벤트는 있죠. 그런 이벤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획을 짜놨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들이죠. 4월달 행사, 그리고 6월달 행사,
이런 부분과 가남 언제쯤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선남 2월 달에 승인 신청을 H 생명에서 해놓은 상태고, 그 결과가 6월 달 정도, 6월 달이면 이제 거의 나온다라고 하던데, 자,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죠. 6월 달이나 7월 달쯤에 아마 나올 겁니다. 뭐 피드백을 받고 나서 FDA 피드백을 받고 용량 조절하시오. 그러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2월 달에 그냥 밀어보셨다. 안 될 거 알고도 못 먹는 거 찔러나 보자. 이렇게 된대. 못 먹는 거를 찔러나 보자 해서 주가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주가에는 상당 이제 옵션이 부여가 되죠. 자, 안 되기만 안 돼봐. 되면은 땡큐고 이제 올라가면 되지. 올려쳐서 먹자 이러면 되고, 뭐 안 될 거 알고 신청했어. 안 되면 주가 다시 이만큼 내려서 공매 쳐서 먹으면 돼. 그래서 다시 올리면 다시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먹을 수 있지. 상당히 좋은 옵션이죠. 여기서도 이제 아이텍션 된다 했다가 날려버리고, 아이텍 선당은 된다 했다가 날리죠. 된다 했다가 날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욕을 하고 뭐 해봤자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욕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해서, 아, 이번에는 저런 전략이구나. 그런 거 이제 앞으로는 각성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존버, 1강, 2강, 3강, 4강, 깡으로 버텨라. 이러면서, 이만큼 내려가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요. 27,000원까지 또 내려주세요. 내리면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이거? 내려가면 계좌 보면 박살나 있는데. 좋은 거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어야 좋은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나는 끝까지 버팁니다. 존버입니다. 안 됩니다, 존버. 존버를 바라는 게 누구냐? 세력들입니다, 세력들. 제가 그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바라는 그런 존버, 대중들이 움직이는 게 존버로 움직이죠. 자, 이 대중하고 무조건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대중하고 똑같이 가서는 돈 못 봅니다. 세력 따라가야지, 소수를 따라가야지 되는 거죠. 세력을 따라가야 돼. 지금 이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공매를 계속 늘리고 있다. 공매도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이제 500만 주죠, 500만 주. 2월 19일 날, 2월 17일 500만 주. 그러다가 갑자기 공매를 확 갚아버리죠. 200만 주를 갚아서 300만 주로 확 줄입니다. 상한가 보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줄여서 250만 주까지 줄인 거니까 이틀에 걸쳐서 절반을 줄인 겁니다. 절반을. 상환했다는 거죠. 그 20일, 21일. 요 이틀 동안에 절반을 상환해서 아주 크게 올려놓고 공매도가 절반 갚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렸다 올렸다면서 지금 와서 보면은 이때 요 날이죠. 17일 보다도 공매도가 더 많이 늘었죠. 2월 17일 날 490만 주죠. 490만 주.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줄여서 올려서 해먹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짜고 치는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짜고 치는 고수에 대한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말로 깊게 고민해서 방향을 잡으면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HIV에서도. 존버해가지고 나는 존버야. 28,000원까지 내려가도 나는 괜찮아. 난 그래도 행복한데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가야지. 돈을 버실 분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부터 해서 공매 계속 늘리죠. 야금야금 늘립니다. 이렇게 늘어나지 이상하네. 그러는 찰나에 지금 쭉쭉 늘어서 확 늘어서 지금 이제 530만 주죠. 거기에다가 24만 주, 20만 주니까 45만 주니까 여기서 한 30만 주 정도 는다고 치면 이틀 동안에 45만 주, 30만 주 는다라고 하면은 550만 주 넘기는 상황이 되겠죠. 이틀 지나면 이제 이게 아직까지 디스플레이가 안 됐을 뿐이다.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550만 주
수준가에서 역대급이죠. 역대급으로 늘려놨다. 근데 주가를 보니까 이제 33,000원이다. 33,000원이면 많이도 내렸네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내리긴 내렸지만 지금 레벨업이 좀 됐죠. 여기에서 이제 놀다가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자꾸 좀 내려가죠. 이게 왜 내려가느냐? 여기서 놀다가 여기서 놀다가 여기서 놀죠. 여기서 내렸죠. 왜 내려가느냐? 주식수가 계속 늘기 때문입니다. 주식수 늘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유증을 두 번 하고 사채를 계속 발행하니까 지금 이제 주식수가 1억 2,200만 주가 넘었죠. 1억 2,270만 주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베이스라인을 거기에 맞게 계속 조금 더 내려도 된다. 계속 좀 더 끌어내려서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아주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자, 지금은 살만합니다. 사실 지금 뭐 크게 공포감을 느끼느냐?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뭐 이렇게 내린 거 뭐 한두 번 경험해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 내려치면은 슬슬 이제 공포감이 조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올리느냐 내리느냐 38길로 가느냐. 38길이면 남윤재 라인이죠. 남윤재 라인 레벨업 설국열차에서 이제 귀족 쪽으로 귀족들이 타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간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발 이렇게 남윤재 라인 한 번만 제발 더 주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네, 이렇게 빌게요 라고 해서라도 올려주면은 뭐 정말 땡큐죠. 땡큐인데 뭐 세력들이 뭐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5회선 받고 올려주는 모습 보인 척 하다가 엘도 속에 이놈들아 공매도 이거 내가 신호 다 줬는데 뭔 소리야 지금 550원 늘리는 거 보면은 눈치챘어야지. 이 똑똑한 개미들은 지금 벌써 다 팔고 나왔을 텐데 걔들은 뭐 똑똑하니까 자기들 밖으로 자기 챙기는 거야. 존버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너희는 돈 벌 자격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존버하고 있어. 나중에 올려줄게 또. 나중에 올려줄게. 한 몇 개만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엘도석이야. 그럼 여기서 5회선 돌파 못하고 올라간 척 하다가 다시 엘도석이야 이놈들. 또 내리다가 올린 척 하다가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 여기 끝날 줄 알았지? 아니야 이놈들아. 아 이제 베이스라인 다 왔네. 됐어. 이 정도면 이제 여기서 이제 횡보 좀 하자. 이렇게 횡보. 횡보 좀 하다가 또 확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이제 또 뭐 작업을 좀 치면은 또 많은 개인들이 전사자가 여기에서 전사자 생깁니다. 그 전사자 생기면 네 견딜려면 너 견뎌봐. 버틸 수 있으면 네 버텨봐. 끝까지 버틴 사람 버틸 수 있죠. 근데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버텨도 올려줘도 또 못 팔 거니까. 다 버텼네. 그럼 어차피 얘들은 올려도 안 팔 거니까 됐어 올려. 그런데 못 버틴 개인들은 여기에서 팔죠. 여기서 여기에서도 못 팝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못 팔겠죠. 어렵습니다 팔기가. 지금 이만큼 내려와 버린 상태에서 파는 게 쉽지가 않죠. 여기 또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알 수 없죠. 근데 정황상 여기서 5회선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서 올라주는 모습이 반드시 좀 나와줘야 된다. 반드시 이 정도라도 제발 좀 올려달라. 만약에 안 올려준다 그러고 야, 어림도 없지 뭔 소리야 올리면 팔 거잖아 안 돼. 그러고 많이 내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엘도석으로 그냥 이 박살내는 요 흐름을 가져갔다가 다시 S모에서 만나요 여러분. 지금 또 준비된 이벤트 있습니다. 선남 그 7월 달에 우선 심사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두 개. 그 두 개는 될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거 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이테이천 날려먹은 거, 선남 날려먹은 거 그런 걸 똑같이 이용해서 다시 맛 좀 봐라. 이렇게 갈 수도 있다. 34,000원대 지금 수준인데 이 34,000에서 만약에 제
보는 안 좋은 관점으로 간다면 한 28 정도, 27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려친다면 이 전략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뭐 좀 덜어내고 물량을 진짜 이 정도 놔주면 물 타면 되죠.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 준다 그러면 일부 매도하고 더 올라가면은 뭐 땡큐 오케이 이게 웬일이야 이러면 되는 거. 근데 이게 올라가서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만약 내가 팔았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면 어쩌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냥 상상은 아예 하지 말기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공매도가 560만 주, 550만 주까지 얘들이 뭐 어떻게 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550만 주까지 공매도를 갖다가 여기에서부터 250만 주에서 여기 250만 주였죠. 그래서 여기 오는 데까지 550만 주까지 왕창 늘렸는데 내가 팔고 나면은 갑자기 가지고 공매 다 죽었어 이러면서 막 공매가 세력인데 뭔 소리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다. 공매들이 계속 친다 그러면 뭐 더 내려서 먹겠죠. 지금 550만 주 차놨으니까 자 됐다. 이제 좀 내려서 수익 좀 많이 내야지. 그러고 또 올리죠. 공매 상한에서 위에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당히 변곡점에 놓여 있는 상태다. 미증시 분위기만 보면 올라가주는 게 정상이죠. 자 그렇게 될지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오전에 이제 창구 페이크 썼다가 또 많이 내리친 모습 나면 최악의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막 흔들다가 이렇게 하다가 쭉 내리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기 바라겠습니다.